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오전 9시에 네. 네이버 뉴스를 보고 이런 글을 봤습니다. 미안했다. 내 새끼 말 믿어줘야 해서 점점점.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말입니다. 네. 승리 씨의 버닝썬 이제 이야기와 함께 이제서야 조금씩 이제 사건의 결말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구속적인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은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네네. 네. 양현석 씨 같은 경우 올해 닭띠죠. 닭띠. 네. 쉬운 하나. 아, 사실은 이 사람이 올해 쉬운 하나라도 48부터 이제 내 식구들, 아티스트 이제 식구들이 주변에서 자꾸 이제 구설이 나는 수예요. 48, 49. 네. 그러다가 이제 양현석 씨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삼재가 들어오면서 닭띠에 이제 본인의 이제 여태까지 이제 묻혀있던 본인의 구설도 좀 올라오는 수죠. 근데 이제 지금 음력 오늘 5월 이제 다음 달 이제 음력 6월인데 올해 이제 양현석 씨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재산이 조금 줄어드는 수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에 대한 게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하는 운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아마 사면 초과에 걸려 있을 거예요. 노심초사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구설에 올해 망신수가 들어오는 수니까 점점 이제 잘하면 이제 관제 구설이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지금 그거를 안 떠뜨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정성적인 일본적인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다 쉬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그게 안 터지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운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모든 게 내 하는 사업이든 모든 재산이든 조금 수톱하는 운이니까 조금 이 사람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은 잠잠한 것 같아도 이 사람이 다시 재기한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이제 모든 시민들이 이 사람을 신뢰를 안 할 것 같아서 조금 재기에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또 조사를 받았죠. 아 그래요? 네, 양현석 전 대표의 성접대 및 YG의 마약 관련 등 모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이제 어제 나왔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많은 분들이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YG의 향후 그리고 양현석 대표의 전 대표의 향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19년도에는 쉬쉬하고 누군가가 뭔가 뒤에서 누가 거물급이 도와주는지 뭔가가 또 이 사람이 저 준비를 해놨는지는 모르지만 올하고 내년까지는 그냥 이렇게 쉬쉬하고 크게 터질 것 같지는 않고 네. 분명히 이게 이제 또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이슈될 것 같아요. 크게 그때는 굉장히 크게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이슈가 터질 거라고요? 이제 마약 관련이나 성접대가 그때 가서는 더 크게 터질 것 같아요. 아직 이 문제가 다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내가 보니까 나가는 3제쯤 돼서 들통이 크게 날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도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다시 재기할까? 재기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 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양현석 씨도. 재기할 수 없다라는 거. 네. 본인도 알고 있죠. 지금은 내가 뒤로 물러나야지 일부 후퇴죠. 지금은 전진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은 더 잘 알고 있죠. 이 양반 같은 경우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내가 일부 후퇴하고 나면은 조용해질 때 나온다고 하지만 그때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다시 재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이 명예를 바꿔서 양현석 씨가 아니고 뒤에서 있을 확률은 있어도 이 사람 앞으로는 나올 수가 없죠. 대표로. YG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네. 선생님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는 더 신선한 콘텐츠로 네. 선생님 좀 찾아뵙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